네, 안녕하세요. 래피캄 TV입니다. 오늘 그 새벽에 축구를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토트넘 우리뉴가 또 역전승을 홈에서 거뒀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제 상당히 그 탄력을 받고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그 영상 손흥민 에이전트 관련된 문제에서 영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채팅방을 운영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분들이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승부 예측. 올림피아코스랑 토트넘 경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전반에 이제 두 골을 먼저 먹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토트넘이 그래도 홈으로 끌고 들어오면 토트넘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전반에 이제 두 골을 빨리 먹는 바람에 이거 제 예측이 빗나가냐 했는데, 다행히 빠른 선수 교체를 통해서 무링요가 80번째 챔피언스 리그의 80번째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무리뉴가 149번째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고, 그 중에서 80번째 승리를 챙겼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지금 승률은 EPL보다는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평균 한 80, 64% 정도고, EPL 최근 첼시와 맨유에서 58%대, 그 다음에 과거 레알 마드리드랑 그 다음에 포르투였나요? 포르투 맞고 나서 71%대를 기록을 했 적이 있었었는데,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53%대의 승률을 가지게 됐고, 이제 가장 그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물론 이제 그 이야기 나오긴 했지만, 이 경기에 무리뉴와 아마 포체티노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역시 그 빠른 선수 교체. 그러니까 다이어를 29분 만에 교체를 한게 가장 주요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2대0으로 치고 있고, 이 경기를 놓치면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이 어려워지니까, 이 경기를 이김으로써 이제 16강 진출을 결국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런 빠른 판단.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수가 전반 29분에 교체를 당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는데, 그래서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무리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에릭 다이어에 대한 걱정이었거든요. 아마 이제 별도로 에릭 다이어에 대해서 무리뉴의 어떤 이제 특별한 그게 있겠죠. 그 조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경기를 보는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골이 들어갈 과정에서도 제가 보면서도 에릭 다이어는 잘못 기용된 거다고 느꼈었어요. 그 에릭 다이어가 미드필드에 들어가면 쫓아다니질 못하는 거. 그러니까 기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굉장히 침착한 선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포지션에 있는 이제 비슷한 유형의 그 리버풀 파비뇨랑 비교를 하면, 파비뇨도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죠. 활동 반경이 넓고 안정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경기 인터뷰에서 이제 오픈 트라이앵글 구조, 그러니까 열린 삼각형 구조로 삼각형 편대를 형성시키고, 그 이야기는 이제 원활한 패스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비를 하든 공격을 하든 상대를 그 삼각형 트라이앵글 안쪽에 놓고, 패스를 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하거나, 그 다음에 탈압박을 하거나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제 그거는 뭐 사실 예전에 뭐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축구 배울 때도 기본이에요. 삼각형을 형성하는 거는. 그러니까 현대 전술도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가의 압박 정도라든지 이제 프레스를 가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게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수비 가담을 할때 지금 에릭 다이어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에서도 이제 에릭 다이어 위치가 좋지는 않았었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무리뉴가 이전 인터뷰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는 것들은 이제 포체티노의 기본 방침에, 그 다음에 디테일을 현재는 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디테일들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빠른 판단, 그 다음 빠른 판단이면, 이제 그 선수 기용의 변화를 통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아무래도 에릭슨은 이제 좀더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득점 가능성이 더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에릭 다이어보다는. 에릭슨을 교체를 투입한 게 결국에는 이제 주요했던 거고, 델레 알리는 뭐그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경기를 계속 나오면서 아마 어느 정도의 원래 한뭐 2년 정도의 모였던 모습 정도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데 여전히 샤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면은 아직 없기 때문에 같은 나이대 이제 뭐 래시포드라든지 이런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던 뭐 래시포드, 아놀드, 로버트슨 뭐 이런 델리가 데뷔했을 당시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데뷔했던 선수들이 비하면 오히려 약간 이제 뒤처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델리 알리는 조금 더 경기를 계속 나오면서 좋은 경기력을, 그러니까 이제 선수는 결국 경기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경기를 통해서 배우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이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인이 결국 이제 해냈기 때문에 케인이 역시 토트넘의 주포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손흥민은 뭐 좋은 어시스트를 하고 공격적인 작업을 많이 했지만 한 가지 이제 손흥민의 최근 경기에서 이제 두드러지고 뭐 대표팀 경기에서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이제 드리블이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드리블이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박스 먼 쪽에서부터 드리블이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은 그거는 이제 물론 윙거 포지션으로 가서 지금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박스 근처 쪽으로, 그러니까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PPL이라고 하더라도 뭐 정상적으로 하프라인을 넘어가서 빌드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그러면 터치라인까지 공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 골라인까지 끌고 간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박스 근처 쪽으로 이제 파고드는 경우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지금 그 맨시티의 스털링인데, 라임 스털링은 철저하게 왼쪽을 공략을 할 때 박스 근처 쪽에서 드리블 돌파를 해서 이제 크로스 패스를 낮은 땅볼로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협적이고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넣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 롤리크로스, 이제 롱크로스보다는 이제 그 방법이 좋은 돌파력을 갖고 있는 드리블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이 이제 훨씬 좋을 거라고 보고, 아마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손흥민이 조금 더 이제 그런 플레이들, 그러니까 본인이 득점을 하는 방식과, 그러니까 손흥민은 이제 오른발 왼발로 다 득점이 가능하고 그 다음 스텝오버를 통해서 왼쪽으로 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비를 떨어놓기 위해서 뒤 페인트를 쓰고 오른쪽으로 밀어넣고 슈팅을 때리는 거, 이 두 가지인데 뭐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EPL 팀들도 그것도 어느 정도 분석이 되면 적응이 충분히 가능한 공격 패턴인데, 아직은 그래도 손흥민이 그 공격 방법이 여전히 효과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토트넘은 지금 이제 2승을 치렀지만 무링요시에서 웨스트햄전에서도 이제 후반 두 골을 먹었던 거, 그 다음에 오늘 홈 경기에서도 초반 2실점을 했던 거, 뭐 실점이라는 거는 사실은 득점도 마찬가지지만 운이 좌우하는 요소들이 크죠. 그러니까 공격을 전반 뭐 그 토트넘이 두 골을 졌지만 전반 데이터에서 65대 한 35 정도요? 그 정도로 토트넘이 앞섰던 경기를 하면서도 이제 득점이 안 됐던 거니까, 경기를 잘 유지하면서도 득점이 안 되는 상황들은 이제 안 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 집중력 저하로 떨어진 부분, 그 베스트햄전에서 두 골을 허용하면서 시간이 뭐 한 10분 정도 더 길어졌다 그랬으면 어쩌면 뭐 동점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 상황들이,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 팀의 지금 수비가 문제인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지금 EPL 팀들이 뭐 수비수들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팀이 그리고 뭐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요 지금 포체티노가 구성한 라인업에 지금 은돔벨레라든지 뭐 이런 선수 추가된 거 말고는, 사실 오리오가 작년에 들어왔나요? 뭐 그 정도 말고는 전체적인 주포 라인업에서 크게 변화는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디테일을 무링료가 얼마나 정말 가미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향후 토트넘의 향방을 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 뭐 또 이제 작년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이제 토트넘이 챔스에서 짜릿한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이제 다음 리그 경기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좋은 긍정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무링료는 국내 어떤 바보들은 무슨 비대칭 전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무리뉴 축구를 사실 그 오랫동안 보아하고 그 다음에 무리뉴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축구의 전술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사실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얘기는 할 수가 없죠. 비대칭 전술 이런 거는. 왜냐하면 어느 포지션에 아니면 어느 위치에 우리 선수의 어떤 부분을 더 보강을 할 것인가 하는 거는 데이터의 분석에 기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뿐만 아니라 뭐 EPL 팀들 전체가 지금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GPS를 통해서
추적된 것들. 그래서 상대가 예를 들어 올림피아 코스를 올림피아 코스에 이제 주력이 어디냐, 주력 공격이 그다음 누가 가장 효과적이고 경기를 하면 왼쪽 라인 오른쪽 라인 중앙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공격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맞게 가죠. 그게 무링요 나온 전술이고 현대 축구에서 통계가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활력을 하면 무링요는 상대 전력 분석을 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 편의 포지셔닝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이제 포지셔닝의 변경, 조정 그러니까 그 포지셔닝 어저스먼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있었었고 그런 디테일들이죠. 그런 디테일들이 잘 가미가 되고 즉각 선수들한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충분히 수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감독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거를 뭐 3-5에서 4-5-3-3으로 바꾼다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은 경기 전에 4-3-3이라든지 3-5이라는 포메이션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연습을 할 수 없고 지금 현대 축구의 모든 훈련 방식은 그런 전술적인 통합 전술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코트를 사용해서 상대를 놓고 11대 11 경기를 통하면서 그 포지셔닝에 각각의 임무 역할을 익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팀 택틱이라는 게 바탕이 되지만 그 팀 택틱을 구성하는 인디비주얼 택틱스, 그러니까 개인 전술인데 그 개인 전술을 기초로 해서 팀 택틱스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전술이고 개인 전술은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 움직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극대화되는 훈련을 좁은 공간에서 강도 높게 훈련을 하죠. 그래서 그 아마 이제 무링요의 새 코칭 스텝도 새로운 코칭 방법에서 디테일에서 조정이 훈련 방법에서 이제 조정이 아마 들어가거나 하게 될 거고 이제 그 방식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선수 각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어떤 식의 플레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미세하게 조정이 들어가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사실 좋은 코치라고 하면 뭐 지금 이제 무리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맨유 있을 때만 해도 명칭이 매니저였다가 이 코트넴에서는 이제 헤드 코치로 사실은 이제 헤드 매니저보다 헤드 코치가 약간 아래 등급이죠. 그러니까 아래 등급이어서 계약서 상에서도 아마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제 구단의 영향력 행사에 일부 제한이 가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헤드 코치가 되게 되면 사실은 선수 영입이라든지 이제 이런 전반적인 거 그 다음 구단 운영에 있어서 선수를 사고 팔고 하는 데서 과거 그 매니저 때보다는 이제 그 구단에 대해서 영향 끼쳐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고 지금 토트넘은 과거에 맨유라든지 첼시에서 무링요가 했던 것들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이제 그 영향력 구단 내의 영향력을 제한을 한 거여서 뭐 그 현재의 토트넘의 팀에 대한 문제 팀 택틱스나 뭐 이런 데에 대한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링요가 그 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금 무링요 영입이 된 거여서 뭐 본인이 매니저로 가느냐 아니면 헤드코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느냐에서 처음에 고민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무링요 성적을 보면 뭐 오케이 난 헤드코치도 상관없다 좋은 팀을 만나서 좋은 팀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보겠다는 이런 그런 뭐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고 원래 이제 좋은 코치라고 하면 사실은 전략, 상대방 전략 분석, 그 다음에 우리 팀의 현재 전략 분석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 현대 축구에서 좋은 코치들은 결국 실제 경기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거를 훈련으로 이제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그 상황과 가장 비슷한 상황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과제를 줘서 핸디캡을 주고 하면서 그 특정 상황에서 선수들이 빠르게 본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훈련들이 집중이 되고 그래서 모든 훈련들이 이제 실제 경기를 위한 그 훈련에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은 이제 그 훈련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결국에 이제 스코어링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 구단에서 나오는 클럽들의 영상,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탈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팅까지 마무리 짓는 그 과정을 무한 반복을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짧은 기간 내에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움직이게 하면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이 됩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짧은 공간에서 많이 움직여야 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빠르게 대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운동선수들이 그 일반적으로 훈련을 할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누구죠? 김동현, UFC에서 김동현 선수가 운영하는 채널이었나요? 뭐 거기서 이제 심건호, 양준혁, 김동현 뭐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태릉 선수촌 국가대표였을 때 가장 힘들었던 훈련 중에 하나가 인터벌 트레이닝인데 인터벌 트레이닝을 400m 트랙을 10바퀴를 도는데 한번 뛰고 1분인가 쉬고 또 뛰고 해서 이제 심박수를 조절하는 건데 과연 그 400m를 1분 6초인가요? 그 안에 계속 그 돌아올 수 있느냐 못 들어오냐 근데 사실 그 태릉 선수촌의 과거에 그 훈련을 선수들을 훈련 체력 측정을 하게 되면 축구 선수는 뭐 체력 측정에 들어가면 형편없는 기록으로 나와요. 보통 예전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1등은 누구냐? 그러면 대개 과거 태릉 선수촌에서 체력 훈련의 1등, 2등, 뭐 3등 이런 것들은 주로 그 격투기 종목들, 복싱 아니면 레슬링 이런 유도 뭐 이런 선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도나 복싱 헤비급 선수는 좀 들어가지만 경량급 선수들의 체력이 모든 곳에서 가장 좋은 걸로 일체 체력 측정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하면 뭐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은 그 토요일마다 이제 태릉 선수촌에서 휴가를 나갈 때 매주 토요일 나가서 일요일 오후에 복귀를 하는데 태릉 선수촌으로 나가기 전에 토요일 오전에 하는 게 이제 불암산 그 크로스컨트리인데 그 기록도 항상 그 복싱 아니면 레슬링 선수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하고 뭐 축구 선수들은 다 10위권 밖으로 다 밀려나 있다. 그러니까 팀 종목별로도 아마 그 정도로 예전에 책정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강도 높은 훈련 인터벌 트레이닝에 가깝게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은 1시간 반 내외로 끝나지만 사실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팀들이 좋은 팀으로 이제 갈라 그러면 좋은 트레이닝 코치가 있는데 지금 무링료가 아마 새로 그 데리고 온 트레이닝 코치를 통해서 그 포체티노가 했던 트레이닝 방식에서 약간 변화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인 전술상의 디테일들 그러니까 개인의 움직임 가장 큰 거는 이제 결국 포메이션의 위치라기보다 포지션 앤 프레임입니다. 어떤 공이 어떤 위치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그거는 정해진 포메이션의 룰은 이제 대전제이기도 하지만 그 전제를 벗어나서 그 공의 움직임에 따라서 선수단 전체가 유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제 하는 걸 결정하는 건 결국 개인 전술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 조정이 있으면서 이제 경기력 강화, 그러니까 수비는 수비대로 그다음 공격 시에는 공격에 높은 점유율과 이제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전술들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고 실제 경기에 들어가면 상대의 전력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 형식. 그러니까 과거에 무링료가 가장 잘했던 것들이 아마 이 토트넘에서도 지금 이 위기를 상황을 탈출하는 거, EPL에서 이제 하위권을 쳐져 있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무링료가 향후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토트넘이 지금 오늘 경기를 비춰봤을 때 누가 과연 이제 어떤 베스트 조합을 주전으로 이제 끌고 갈 것이냐. 물론 곧 이제 박싱데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경기 스케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백업이 중요해지는데 현재 뭐 토트넘의 자원을 가지고 현재 두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세 경기를 더 치르면 무링료에게 아마 레귤러 멤버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주전이라고 하는 그 멤버가 정해지고 그다음 백업 요원들이 경기에 남은 스케줄에 따라서 정해지면서 팀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 그 예정은 없었는데 제가 아침에 경기를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무링료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무링료가 하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토트넘 경기가 관심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간단한 리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은 제가 혼자서 지금 같이 해야 되는 후님이 안 계시 없기 때문에 멀리 있기 때문에 같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경기의 주요 경기 상황에서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말해서 간단 리뷰로 올려드리는 거, 요거는 아마 계속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네, 간단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